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오랜만에 예전 친구랑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가지고, 네, 이 친구랑 요즘에 안 만났어요. 네, 예전부터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, 아, 얘나 누군지 알것 같아. 이럴 거예요, 진짜로. 네, 진짜 예전에 유튜브 같이 많이 찍어줬던 친구인데, 아, 저 가끔씩 연락만 했는데, 어쩌다 이렇게 돼서 노래방을, 아, 이게 또, 감성이 이게 또, 아, 예전에 진짜 맨날 노래방 가고 그랬는데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희호입니다. 드디어, 아, 마스크 안 써도 돼요. 야,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. 최태성 씨, 와! 인사 한번 해주세요, 네. 네, 안녕하세요. 희호 친구 네. 최태성입니다. 네, 감사하고요. 그러면 저희가, 이 영상을 찍게 될줄 몰랐네요. 네, 제가 원래 여러분들 지금 노래방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영상 좀 찍어도 되냐. 그냥 오면서 스타트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, 제가. 이미지. 네, 여기 노래방도 이제 예전에 왔던, 그 예전에도 영상 찍었던 거 있어. 아마. 노래방에서 뭐 노래, 배터리 그거부터 해가지고. 여기 노래방에서 찍었던 영상도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기억나세요? 근데 근데 몇년 만이지, 그게? 거의 한 2년. 2년. 왜냐면 거의 한 2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. 맞잖아요. 네. 진짜 얼마야? 그럼 잠깐 노래를. 아, 오, 오케이, 진짜. 이걸로. 제목은 영문이. 한글 입력 상태입니다. 볼볼요? 네. 남자 하실래요? 여자 하실래요? 어? 뭐야, 이거? 야, 이거 좀 쳐줘라. 이거 왜안 뜨냐? 원래 어릴 때 하면 나와야 되는데? 이거 인지척해도 있어. 밑으로 내려가면은. 여러분들, 여기 근데 소울, 여기 노래방이 주인장이 맨날 바뀌어가지고, 예, 올 때마다 바뀌어 있어요. 원래 한 저번 달까지만 해도 강냉이 줬는데 이번엔 귤 주네요, 귤. 근데 이런 건 지금 얘는 벌써 먹었는데 이런 거 먹었다가 혹시나 뭐 탔을까봐. 예. 어, 있네. 여자 하실래요? 남자 하실래요? 가만해요. 제가 그냥 맞춰드려야죠. 오랜만에. 남자 할게요, 제가. 한번 해드릴게요. 왜 프로 방송인 저 랩을 해드려야 되나 이거? 랩이 혼자 솔로고 하나 가능해요? 뭐 그 여기 사람 있어요 혹시 한국 가능한가요? 그 아, 오랜만에 그 이름 뭐였더라? 여기 사람 있어요. 그 애창 그 애창곡 그 중식이 만들 거죠? 중식이 부른 사람 이름이 중식이. 아 이건 언제 네. 곡이 히트가 돼요 이거는? 히트를 만드는 거죠? 아 사람이 있어 물론이고 물렁지만 있네 그 아래 난 살아있죠 부서져 좁은 텅빈 공간에 날 살려줘요 제발 살려줘요 제발 이 어둠이 싫어요 날 살려줘요 제발 Let's go.
지금 긴장을 많이 했나? 올라가지 않네요. 네. 요즘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가지고. 그래요, 네. 아, 그러면 좀 신나는 노래. 왜 아버지 불러? 아버지 누구 거요? 아, 싸일 거야. 아버지한테 많이 불렀잖아요. 아, 네. 오케이. 아버지 가도하겠습니다. 이 노래 잊고 있었네. 저는 더 예전으로 빠졌어요. 제가 여러분 예전 애들이랑 있을 때 항상 혼자 예전 노래. 요즘 가요를 따라가질 못했는데 요즘에 더 빠졌어요. 네, 진짜로 한 7080 세대라 해야 되나? 거의 90세대거든. 1절은 잘 랩할 땐 2절 랩하실래요? 1절은 그렇게 하세요. 그냥 2절은 제가 그냥 맞출게요. 그냥 야 하시는 대로 제가 맞춰드릴게요. 그래? 야, 오랜만에 못 살린데 해도 1절 아 랩을 번갈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아주 딱 나 한 6분이라도 더 할 수 있어 멈추고 내가 할게 아 근데 웃으면서 했다고 저 또 왜 아니야? 내가 요즘에 유튜브 나 안 하는데 아직도 유튜브 영상 좀 올려달라는 팬분들이 많아요 진짜 아 진짜로 인스타 DM이 온다니까 나한테 거짓말이 아니라 증거물을 좀 가져와서 보고 이따 보여드릴게 이따가 진짜로 아 아니구나 아 가질 수 없는 너 아 이거 오랜만이네 이거 아 머리 어쩐지 양준이 네가 계산한다 했다 갑자기 노래방도 계산해 계단은 원래 하려 했어 그리고 늦은 거 버리기 싫어 별로 끊어 너무 빨리 참아줘야겠지 그러면 원래 하니까 하고 있을지 몰랐는데 아쉽다고 했네 분량이 또 나와야 되니까 이게 그럼 그거 해줘 되는 건또 오랜만에 웨토리 그 해줘 되는 거 아니야? 웨토리요? 어! 맨날 비교해 줄래? 아 사이도 웨토리요? 전 못하니까 그럼 솔로 근데 오늘은 최태성 특집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더 이제 니의 생각이 그냥 다 그려져 웨토리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아웃사이더 웨토리 다 돌아왔습니다 이야 이야 빨리 또 유튜브 하나 해요? 네? 또 그때 저 유튜브 하시죠? 이거 뭐예요? 템포 올리고 끝나는 것 같아
올려보도록 할게요. 올려보세요. 최재성의 웨프리 과연 리듬은 아 템포 최대로 올렸어요. 템포로 맨날 똑같이 올릴게요. 이야 템포 최대로 올렸어요. 진짜 노래방을 안 와서 오케이. 아니 근데 그쪽도 뭐 한국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오케이 저 한국 하도록 저 요즘 레게 봤어. 야마 야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. 그래서 레게 머리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. 레게 머리 하하처럼 딱 하하 노래. 하하 노래 어떤 거죠? 웃지 마! 야! MC 미지! 예, 오빠, 오늘 내 친구들 만나는 거 알지? 깔끔한 것도 보나봐. 깔끔한 것도 보나봐. 야, 야! 내게 머리 안 맞으니까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. 막 깔끔한 거, 가식적인 거, 나 뭐 그런 거 몰라요. MC몽이요?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. 아세요? 몰라요? 들어보면 알겠죠? 한때 썼나 이거를? 이거는 이제 그땐 안 들었죠. 그땐 안 들었어. 이제 다른 시간 말보다 실력을 볼게요. 그때 댄스 먼저 나갈 때 났어. 글쎄 나의 숨은 그만큼이나 내려가는 호흡이 있어. 실수
누가 나가서 사랑하는 만큼 너도 혼나야 해. 이상해 그대 안 그리워 그대가 있을 때 나도 안 그리워. 아도 나도 이상하고 사랑하는 시절 유행이 안 떨어져. 먹었다고 물었는데 너 참 대단하다. 그게 아니지, 고정이 안 되네 이게. 자 그러면 그럼 선곡대 서. 돈 없어요. 돈 다 뺏겼잖아 나 아는 형들한테. 아, 이제 그런 컨셉이야? 그런 컨셉이 진짜야. 그 남길이 형 알잖아 너 예전에. 왜 웃죠? 남길이 형한테 뺏겼는데. 뭐, 너 컨셉 맞춰줄게. 너 뭐 담배 피고 싶으면 펴도 돼. 넌 담배를 안 펴. 아니 뭐 그 담배 땡긴다고 해가지고 아까 여러분 아까 이거 방송 잠깐 끊는데 계속 담배 땡긴다 해가지고 아니 그럼 필 거면 필요했는데 오히려 내가 담배 안 피고 네가 피지. 저는 그런 거 안 펴요. 자 아 근데 곧 있으면 성인이어서 성인 되면 펴야. 성인 되면 나는 지금 피지 말고 담배를 힘들게 없어 펴봤자 좋을 게 없...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녹음이 돼. 난 담배 힘들게 없어. 어 근데 뭐 했다고 벌써 17분 남았지? 이건 다 알잖아. 그러면 존니 막곡으로 좀 끝내는 걸. 네, 근데 마지막 곡으로 이 거치대 이렇게 이 울려가지고 이런 대신. 아니 이게 말이 돼? 아니 좀 많이 걸렸어. 요즘 그냥 꿀꺽을 떨어놓고 야 제대로 이런 아니 약간 아니라 이런 노래 보다 이게 아니야 왔다 이 몸이 노래만 왔다 갔다 하잖아. 이거 바꿔 여기 붙였어. 아 오케이. 아 존나 아직 안 좋았네 김동진. 좋대, 옛날에 똑같네. 이발 빠진 거 같은데? 빼 그러면. 돈 많잖아 이플란트 해. 네 이제 인사해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당연히 똑같이 말하지만 네 구독 취소하고. 아니 근데 여전히 이 영상 영업 폐지. 아니 근데 여전히 재미가 없어요 진짜. 아니 2년 동안 변한 게 뭐야. 아 이봐라 나처럼 몽개그라도 하던가 뭐 줄이나 먹어서 지금 이거 거치대도 안 되고 이거 그쵸. 그래, 머리 이거 보세요. 이게 재미야 이거 말로. 응? 이거 봐 이거 저 자작기가 나온 거잖아. 만나기로 해놓고는 자다 깨가지고 어 간다고. 나 예전에 나냐 약속 잘 지켜 나 이제는. 어. 내가 아까도 10분 넘게 기다렸지. 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이제 영상을 이제 다시 예전 김동진의 전성기 히오의 전성기 맞아 요즘에 장난전화와
재민이들한테 장난 전화 온다고. 네 번호 집에 그래서 한번 부려. 지금 맞다 그 유튜브 영상 올리고 나서도 장난 메시지 하나 왔거든요? 전화번호를 까고 보냈더라고 이 새끼가. 미친 새끼인가 하고. 근데 네가 유튜브 올리긴 해? 가끔씩 올려 가끔씩. 한 달에 한 번? 나도 네 구독 취소해가지고 모르겠다. 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영상 또 재밌는 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인사 안 하세요? 네, 내 영상 아닌데. 감사합니다.